꿈구슬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초가집에서 꼬르륵 꼬르륵 굶기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형제는 언제나 콩 한 톨도 사이좋게 나눠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댁에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왔어요. 형님, 큰 댁에 가면 먹을 게 많겠지요? 보침을 싸며 아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형도 맞장구 쳤어요. 형제는 배를 타러 나루터로 향했어요. 산길을 가는데 아우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형님, 저기 뭔가 반짝거려요. 동생은 가까이 가서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금구슬이에요. 그것도 두 개나 있어요. 형은 아우가 발견한 금구슬을 보고 기뻐했어요. 잘 됐구나, 잘 됐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우는 환하게 웃으며 큰 구슬을 형에게 내밀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주었으니 둘 다 내 거야. 형은 손을 내줬어요. 형님이 이 길로 가자고 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건 형님 거예요. 형제는 사이좋게 금구슬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나루터로 갔어요. 뱃사공이 형제를 반갑게 맞았어요. 큰 댁에 가는 길이지? 그 댁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들 가더구만. 네. 형제는 쭈뼛쭈뼛하며 배에 올라탔어요. 금구슬을 저고리 속에 감추느라 신경이 쓰였거든요. 배는 강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형과 아우는 등을 돌리고 앉아 희죽희죽했어요. 금구슬을 팔아 맨 먼저 뭘 할까? 아우는 머릿속으로 하나, 둘 순서를 정했지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어야지. 그런 다음 으리으리한 기아집을 짓고 마당에는 감나무도 심어야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가만히 있자. 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갑자기 든 생각에 아우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물살이 거칠어지면서 배가 울렁울렁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에잇, 내가 더 큰 구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우는 속으로 투덜대며 슬쩍 형을 쳐다보았어요. 형은 저고리를 단단히 부여잡고는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배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거렸어요. 아우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형의 가슴에 얼굴을 꽝 찧었지요. 그러자 형님이 아우를 획 밀쳤어요. 조심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형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요. 그 금구슬은 내가 준 거라고. 분한 생각에 부들부들 떨던 아우는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맙소사, 저게 정말 나야? 잔뜩 일그러진 표정에 저고리를 꽉 쥔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아 보였지요. 그래, 모두 다 금구슬 때문이야. 아우는 금구슬을 꺼내 강으로 휙 던졌어요. 아니, 그걸 왜 버리는 거야?
형이 놀라 소리쳤지요. 금구슬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형님이 미워지지 뭐예요. 전 금구슬보다 형님이 더 소중해요. 아오가 말했어요. 그러자 형도 금구슬을 강으로 던졌어요. 형도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었지요. 형제는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도착했어요. 형제는 손을 꼭 잡고 힘차게 걸어갔답니다.